어?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? 이거? 뭐지? 밤새서 놀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 설마. 범상치 않은데요? 헐, 밤새서 논 거야? 애기는요? 애기 엄마가? 대박이네. 너 지금 왔어? 응. 너 일로 여기 앉아.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? 왜? 일로 앉아봐. 엄마도 혼나야지 이제. 지금 몇 시야? 7시. 어? 애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오면 돼? 어따, 오야. 오, 깔끔해요. 어?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? 비가? 뭐지? 밤새서 놀고 들어온 건 아니겠지 설마. 범상치 않은데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때 임신해서 엄마가 된 21살 박은지입니다. 20대처럼 노는 그냥 그런 평범하게 뭐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. 헐, 밤새서 논 거야? 애기는요? 애기 엄마가? 대박이네. 너 지금 왔어? 응. 너 일로 여기 앉아.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? 왜? 일로 앉아봐. 엄마도 혼나야지 이제. 지금 몇 시야? 7시. 애 엄마가 이렇게 늦게까지 오면 돼? 너 학교 다닐 때도 노는 거 좋아하더니 지금 애 엄마 돼서까지도 이렇게 밤늦게 다닐 거 안 다닐 거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박은지의 엄마 48살 우경희입니다. 저 노는 거 좋아하고 나가는 거 좋아하고 엄마 속 많이 썩이죠? 아니 오빠가 오늘 보기로 했잖아. 준민이가 볼 줄, 애 볼 줄 어떻게 알아 준민이가. 잘 봐. 나 사진도 다 따박따박 보내고 동영상도 따박따박 보내고 잘 놀든 뭐 키즈카페도 갔다 오고 막 동물이랑도 놀고 햄스터랑도.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침 7시 너무하게 누구예요? 진짜 잘못 뭐, 척 하는 거야. 뭐 잘못해? 맨날 나한테 알짱거짱 걸려, 내 앞에서. 전화도 눈치 나오라 해보라고. 전화도 맨날 했어, 아까 전에도. 웃기지 마. 했다고. 뭐야. 와우, 진정해. 뭘 진정해, 넌 뭐야. 안녕하세요, 박은지 동생 20살 박수정이라고 합니다. 어, 귀여워라. 아니, 그 얘가 어?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남들 출근하시네 지금 들어왔잖아.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요, 안 나요? 안 나요. 안 나요? 안 나요? 안 나요? 안 나요? 안 나요? 아이고, 같은 편이야? 안 난다고? 안 나요. 안 나죠. 뭐 문제야? 그래서 엄마 뭐라 그러는 거지. 뭘 할 만해, 너 솔직히? 말 대답하지 말고 있어. 확인 다 됐는데? 내가 도와줄게. 뭘 도와줘, 너가. 지금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, 지금 얘가. 엄마가 지금 밀리는데? 그러게, 완전. 어? 어? 배고파. 그래, 밥에 먹자, 그냥. 배고파. 밥 먹자. 밥, 그럼 배달시켜. 뭐 먹을래? 고기. 나도 고기. 잠깐만, 이거 와요. 넘어갔다. 밥 먹는 걸로 넘어갔어.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. 야, 굉장히 독특한 분이네. 대박이다. 우리 집은 웃기죠. 웃기는 집안이죠. 어. 우리 집은 솔직히 풀이에요.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. 왜? 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좋으시구나. 삼겹살? 어, 삼겹살. 몇 개 먹을까? 집은. 어. 나 비빔냉면. 아침에 삼겹살을. 10인분? 이렇게. 시켜. 그러면 고기 총 6인분이나 비빔냉면 하나랑 사이드? 이렇게? 야, 더치페이인 거 알지? 뿜빠이 해야지. 난 사줘. 뭔 소리야. 귀여워, 귀여워. 니가 내 이 짠돌아. 나 막내잖아. 막내는 도현이고 네가 막내는 아니지.
야, 시켜라. 막내. 아, 아들. 아들을 그냥 막내라고 하는 것 같아. 깼어, 깼어. 엄마? 아, 귀여워. 어, 엄마 찾네. 마침 때 깬 시간에 알아서 들어왔네. 엄마? 난 아빠인데. 병이 일어났다. 원나야! 조심하! 오빠 동이 내려놔. 날라! 도윤이만 찾고 준미 씨는? 안녕하세요. 저는 30살에 아기 아빠가 된 은지랑은 11살 차이가 나는 올해 32살의 모준민입니다. 짜란! 날라! 이것도 와! 저는 처가에서 지낸 지 지금 2년 정도 되었습니다. 한참 이제 은지 임신 때 은지가 좀 엄마의 케어도 받고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처가에 들어가서 살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. 처가 살기가 쉽지 않아요. 오,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아기를 낳고 아기한테 필요한 용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하게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콜센터에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고 오토바이 배달 일도 하고 끝나고 이제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도 하고 아 이러다가 내가 좀 심각하게 다치면 오히려 이게 좀 역효과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냥 그냥 평범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사람 들려서 얼굴 써. 잘 잤어요? 응? 고생 냈어요? 어머 세상에. 저희 도윤이는 애교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되게 텐션 높은 16개월 차 아들입니다. 태어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좀 점점 커가면서 이제 아빠를 많이 닮은 그냥 아빠 붕어빵처럼 생겼어요. 점점 갈수록. 아 그래? 어 잘생겼어. 애기 잘생겼어. 아빠 잘생겼잖아. 상도 저희 아침에 고기 먹을까요? 시켰어 근데 이미 배달. 고기 뭐? 비빔냉면에 삼겹살이랑 배고파가지고 아침부터? 응 아침에 언제 먹냐? 저녁에 먹어? 어디 먹을래? 너희도 먹을게요. 너희도 먹을래? 아 형부 일어난 지 5분 됐는데 지금 고기 나 진짜 솔직히 아침에 삼겹살 호동이 형 이후에 처음이야. 너희도 먹을래? 형부 일어난 지 5분 됐는데 지금 고기 아니, 나, 엄마랑 엄마, 빨리 나기 노래 듣죠. 가슴에 댄 것처럼. 왜? 뭔 소리야?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? 어? 아빠 머리 봐라. 태나, 일라. 태나. 아유, 화기애애하다. 아니, 되게 밝아, 집이. 아니, 집이 밝잖아. 왔다, 왔다. 아니, 근데 아침에 삼겹살을 배달해주는 데가 있네요. 나 그것도 신기한데. 이거 많이 시켜 먹었던 이게 비닐까라고 이집처럼 대박이다. 죽도 시켰어? 아 이유식을 시켜서 해주나 보다. 어머 맛있겠다. 야 아침 식사 거하게 하시네. 야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또 맛있겠다.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런치네, 브런치네. 아, 근데 먹는 게 저렇게 잘 먹어? 진짜 먹어본 사람들이다. 어. 와. 아, 근데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? 아니야, 그래. 모자라면 또 시키면 되지. 아, 어머니 내 스타일이셔. 제가 처가 들어와서 살았을 때 둘 다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제 기준에는 한
둘이 먹는데도 막 한 4인분, 5인분, 6인분 이렇게 시키는데 막상 진짜 그 음식은 다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얘는 식탐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식욕이 되게 센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되게 놀랐죠. 와, 다 드실 거야. 근데 살도 안 쪄해? 하루 한 끼 먹어요? 아니요, 세네 끼. 세네 끼를 먹어요? 야, 순민아. 네? 근데 얘 7시에 와가지고 지금 애 엄마가 그래도 되냐? 이번에만 늦게 들어온 거지. 저번에는 한 3시? 3시? 어? 3시는 안 하는 거야? 3시는 괜찮은 야. 거야? 난 나 같으면 열받을 텐데, 넌 안 그래? 뭐 엄마 맨날 그렇게 놀아놓고서 뭘 열받아. 야, 니네 아빠 눈 봐봐. 내가 조금만 늦게 해도 그 시간에 안 와도 난리 치는 거야. 12시 넘으면 멸박했다고. 그 외박이지, 12시 넘어. 너는 12시도 훨씬 넘었잖아. 7시, 아침에 7시 들어왔는데. 아, 오빠 놀라 했어, 근데. 아무래도 와이프가 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보통 친구들끼리 많이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지가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 육아에도 많이 지쳐서 이거를 풀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프리데이라는 거를 정해서 하고 있어요. 은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프리데이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멋있다! 그러게요. 걔들 너무 오냐오냐해 지금 또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 너무 잔소리하는 거 같지? 아 근데 혼잣말인데 들렸어? 너무 커. 다 들었어, 다 들었어. 일찍 다녀, 알았지? 은지야? 그냥 엄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. 내가 나가보니까. 어떻게 알았어? 아빠가 맨날 안 보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. 근데 어머님은 막내는 좀 노셨어요? 나도 놀았지. 누나! 어머니도 놀고 싶으셨구나. 딱 보면 모르냐? 딱 봤을 때 몰라? 쉽게 생기지 않았어? 전혀. 놀 때 어떻게 놀아요, 어머니? 엄마는 뭐 놀지, 은지랑 좀 세대는 틀리지만 나도 맨날 밖에 나가고 삐삐머리 하고 옛날 스타일 알지? 삐삐머리? 삐삐머리, 가끔 삐삐머리 하잖아. 아, 그게 이제 놀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? 아, 아니, 그 삐삐머리를 왜 얘기하냐고! 지금 컨셉이야! 건들지 마! 그러니까 놀고 싶을 때 나가는 컨셉 아니야? 성격이 무슨... 엄마야, 엄마? 엄마 젊을 때? 엄마 젊을 때? 네. 밤새도록 노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, 습관을. 아니, 그 나이만 그렇게 오빠가 놀고 와, 좀 더 놀고 와 이래서 알겠어, 허락 맞고. 아니 그건 좋은데 그러면 같이 나가든지 꼭 그럴 때 사건 터진단 말이야. 밤새도록 놀면은. 왜냐면 이상한 케이스 많이 보셔가지고. 아, 불안한 거를 못 견디세요. 그렇죠, 불안한 걸 못 견디요. 본인은 아무리 뭐 난 잘한다고 하더라도 밤새도록 밖에서 놀고 그러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. 하루잖아 안 돼. 하루도 안 돼. 걱정이 많으셔가지고.